자, 7번 문제. prior to 하면은 이전에 앞서서 그냥 before죠. before 아니면은 뭐 previous to 써도 되죠. 자, arrival 도착이잖아. 그러니까 도착이니까 도래, 도입, 출현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advent와 바꿔 쓸수 있어요. 자, 뭐가 출현했냐면 말이 출현하기 이전에 어디에 평원, 평지 얘가 명사로 쓰이면 평원, 평지, 평평하죠. 근데 형용사로 쓰이면 자 평평해요. 굴곡이 없어요. 말에 굴곡이 없어. 그래서 솔직한 꾸미지 않은 무늬가 없는 그래서 매력 없는 그리고 분명하 별표하고 클리어의 동의어가 될수 있다. 자, 평야에 말이 출현하기 이전에 TP가 해야만 했다. 또 be of가 있으니까 가지다죠? 가져야만 했습니다. 충분한 사이즈를 가져야만 했대. TP가 어느 정도 크기가 충분해야 했다는 얘기야. 그쵸? 자, 왜 그러면 충분한 사이즈를 가져야 되냐? 이거 지워야죠.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이즈여야 된대요. 이 충분한이 커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 딱 피트, 알맞아야 되는지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블랭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이즈여야 된다. 누구에 의해서? 여자와 개에 의해서라는 얘기는 뭐야? 여자와 개가 블랭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이즈여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TP를 여자와 개가 캐리했다는 얘기, 아, 블랭크했다는 얘기야. 맞죠? 자, 뭐 때문에? coming, 등장. 출현, 시작. 그러나, 말의 시작 때문에. 자, 지우고 갈게. 이제 불편하니까 이거 지우고. 자, 빨간 색깔 칠하세요. however, 그러나. 말이 등장하면서, 이것은 극적으로 변했다. 극적으로 변했다. 갑자기 변했다. 됐죠? 드라마처럼 변했다. 그 결과는, 그러니까 뭐가 변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결과는 뭐였냐면 로지 폴이었다. 로지 오두막 기둥이었다. 근데 그건 자 여기서 봐봐. 유즈드 투 파란 색깔 칠해 보세요. 유즈드 투 그리고 나우 파란 색깔 칠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요렇게 해서 시점 대조라고 쓰세요. 뭐뭐 하곤 했다. at first 처음에는 한때는 이전에는 전부 다 뭐예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과거와 현재와의 시점 대조를 보이는 거야. 시점 대조. 그러니까 이런 거딱 보자마자 벗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돼요. 벗은. 나우는 벗이야. 여러분들 독해할 때 나우, 투데이 이런 것들은 그러나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뭐뭐 하곤 했는데 단지 5에서 6피트 높이였던 거야. 그 이건 언제야? 말이 출현하기 이전이겠죠. 나우는 말이 출현한 이후겠죠.
익스텐디드, 연장하다니까 더 길게 만들어졌다. 평균 15피트까지. 자, 사용하면서 세 마리의 말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게 보여야 돼. 세 마리 말과 얘 반대말 화살표 하세요. 반대말 화살표. 아이고. 좀 이쁘게 하려고 화살표를 그렇게 하세요. 반대말 화살표. 자, 그러면 무슨 대조가 나왔어? 빨리 얘기하세요. 우리 계속 나온 거예요. 지금 대조의 대상이 나왔죠. 그리고 시점 대조가 나왔죠. 체인징 시그널이 나온 거잖아. 맞죠? 그러면 대조의 대상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축이 나와야 돼요. 축이. 자, 사용하면서 거주, 주택. 여기서 얘는 뭐겠어? TP겠죠? TP. TP는 지금 무브도 될수 있다. 무브도 파란 색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패러프레이즈. P가 하나 나와야 돼. 꽤 컴포터블리. 편안하게, 쉽게 이동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자, 이제 지워도 되죠? 이는 캐리드는 그냥 무브드야. 이렇게 들어가야겠고, 물론 이제 캐리가 옮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지고 다니다라는 뜻도 있고 휴대하다라는 뜻이 있죠. 이런 얘기고 자, 그러면은 움직이는 거몇 번? B번이네요. 컨베이, 트랜스퍼. 컨베이 전달하는 거죠. 그죠? 트랜스퍼 옮기는 거고, 트랜스포트, 운송하는 거고, 운반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B번이고요. 나머지 단어들 보고 가겠습니다. 기치. 아, 이거 기치 혹시 무슨 말인지 아니?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것을 버리다야. 그러니까 남자친구 사귀었다가 어우 얘 별론데? 그러면은 차버리다. 그리고 바다에 불시착하다. 비행기가 바다에 불시착하다. 지치, 버리다, 차버리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것, 불필요한 것을 버리거나 교제하던 사람을 차버리거나 아니면은 비행기가 바다에 불시착하다, 이런 뜻도 있다. 자, 다음에 리나운스. 나운스가 말이죠. 말하고 뒤로 가면 다 포기하다가 됩니다. abdicate, 뭐 abdicate, dic 말이죠. ab 멀어지는 거죠. 말하고 멀어지면 다 포기하다예요. 자, relinquish, ebony. Abnegate 별표하고요. Abnegation. Abnegation. 얘가 포기, 절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라면 먹고 갈래? 이 말을 안 하네. 그죠? 그럼 남자친구가 뭐라 그래? 집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님 계시니 그러죠? 에브니게이션, 아버님 계시니. 아버님 계시다 그러면 포기하고 집에 가야겠죠?
없죠? 없죠?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없죠? 그쵸? 없죠? 자, 여기서 어두죠라고 써봐서. 어두죠? AB는 멀어지는 느낌이고 AD는 다가서는 느낌이야. 저는 맹세라는 어근이야. 그래서 업저는 맹세코 포기하다야. 맹세코 포기하다야. 그럼 어두저는 뭐예요? 명하답니다. 요구하다. 명하다, 요구하다. 헷갈리지 않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이제 여기서 뭐 릴링키시 같은 단어는 다 알잖아. 그래서 앱디케이트, 에브니게이트 이런 단어들 반드시 알라고 적어준 거고요. 뭐 어벤던 이런 건안 써도 되잖아. 다 아니까. 자, 다음에 요거 할때 설명하려고 또안 했어요. 버리다, 포기하다. 그래서 포세이크가 있어요. 포세이크, 디저트, 사막이죠. 형용사로 쓰이면 황량한. 근데 동사로 쓰이면 버리다 포기하다야. 그래서 유기된, 버려진 이란 단어로 forsaken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deserted, abandoned. 꼭 기억을 해주세요. 따로 이렇게 쓰려고 한 거야. 포기하다의 포세이크, 뭐, 디저트도 있는데. 설마, 이런 건다 알지, 이제. 아래를 보고 말하는 거야. 훈계하는 거 같죠? 그래서 얘는 비난하다죠. 비난하다. 자, 지워도 되죠? 자, 조인트 합쳐진 거에서 디스, 멀어지는 느낌. 디스멘틀, 디스인터그레이트. 인터그레이트도 통합하는 거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죠? 얘 전부 다 해체하다야. 해체하다. 위에 거는 전부 다 운반하다. 수송하다. 자, 포티파이. 포티파이가 포티파이가 요새화하다죠. 그래서 강화하다, 빌드업의 동의어죠. 그렇죠? 강화하다. 전부 다 강화하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화하다라고 쓰면 될것 같아. 전부 다. 자, 정답은 B번 풀었고요. 자, 그럼 버케뷸러리 밑에 있는 것도 봅시다. 자, 극적으로 드라마티컬리. 정답은 찾았나요? B번이죠? 스트라이킹글리. 스트라이킹글리.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할까? 놀라울 정도로라는 뜻이죠. 놀라울 정도로, 뭐, 현저히, 뭐, 이런 뜻이니까. 정답은 B번이고, 치플리 주로, 주로, 프라이머럴리, 메인리, 라질리. 크게라는 뜻도 있지만, 프로퓨즈. 요 단어 좀 정리할게요. 프로퓨즈. 자, 여기다가 공간 있는 데다가 쓰세요. 프로퓨즈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치스러운이란 뜻이 있고, 풍부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퓨즈는 얘 퓨즈가 퍼
허가 붙다죠. 앞에다가 막 쏟아붓는 느낌. 지나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얘는 지나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프로퓨즌은. 아무튼 뭐,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풍부한 거야. 자, 풍부한 동의어 쓰세요. 앰플, 쉬운 단어는 안 쓸게요. 코피어스, 바운티어스, 갤러, 오플런트, 얘는 유복한, 요런 뜻도 있죠. 유복한, 수아밍, 티밍. 얘는 막 들끓는 느낌이야. 들끓는 느낌. 뭐, 어번던트, 플렌티풀, 다 풍부한이란 뜻입니다. 뭐, 쇼틀리는 짧게, 뭐, 다 아는 거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B번. 요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